오른쪽에서 좌회전하면서 신호받고 오는 검은색 세단이 창문을 빼꼼 열더니 담배꽁초를 휙 하고 버리더라고요. 길거리에다 휙 하고 버리는 게 너무 꼴보기 싫게 보이더라고요. 블랙박스 몇 대 몇이나 뭐 요즘에 유튜브를 좀 자주 즐겨보는 편인데 지자체와 안전신문고 두 군데다가 중복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긴가민가 하고 신고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접수가 됐더라고요. 더군다나 하남시청에서는 포상금 줄 테니까 신청을 작성해라고 내라 하더라고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포상금까지 준다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버리는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버리겠지만 실제로 그런 걸로 사고가 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차할 때나 차에 내릴 때 버리시면은 이런 과태료 물 것도 없고 할 것 같습니다. 퇴근길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맞은편 차로에서 뭐가 운전석 쪽으로 날라와서 봤는데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면서 가더라고요. 창밖으로 봤는데 붓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바로 국민신문고로 신고 접수해서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벌금 5만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지자체에 신고하려다가 요즘 코로나로 난리인데 괜히 이걸로 국고 낭비하기 싫어서 지자체에는 신고하진 않았어요. 일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일 끝나고 집에 어머니랑 같이 주차하러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골목길 끝에 다다랐을 때쯤에 차가 한 대 나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뒤로 좀 빼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더 나오시는 거였죠. 네, 후진해줘야지. 아니, 안 돼. 후진은 바꿀 뜻도 없이 하죠. 도로인데. 물로 가라는 얘기잖아. 못지나가 후진하셔야 돼요. 못지나가요. 못지나가. 공간 많네. 이거 후진하면 어디로 가? 아니야, 못 가. 아니, 뒤에 공간 많은데 후진해주시면 되죠. 잠깐. 아니, 이거 공간 못 지나가요. 제가 뻘뻘하게 지나가 보세요, 그럼. 아니, 뒤에는 빼줄 공간이 없어요. 여긴 공간이 많잖아요, 저쪽으로. 공간 없죠, 없죠. 그냥 뒤로 쭉 빼세요, 저기 큰 삼거리까지. 어우, 답답해 죽었어. 아무리 봐도 뒤 공간이 많으셔서 상대분이 좀 더 빼주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뒤로 20m 이상 정도 가야지 차를 빼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시지 않았을까. 아마 운전 미숙이거나 아니면 초보운전이셨을 것 같아요. 퇴근하고 이제 가는 길에 그쪽이 직진만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차 뒤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계속 안 가고 있어서 제가 경적을 좀 울리니까 운전 조심. 아니, 왜 안 가?
제가 옆에 가서 잠깐 옆차를 봤어요.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어요. 옆에 이제 손주를 태우고 손녀까지 태우고 가시는 길인 것 같았는데 앞에 옆에 좌회전 우회전 계속 고개만 돌리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네, 좀 초보 운전인가 싶었죠. 나쁜 의도는 아니고 신고는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좌회전 찍힌 거나 유턴한 게 안 찍혀서 경고장만 날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 좀 파악하시고 공부 좀 하셔서 좀 도로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다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제 손자, 손녀분까지 다치는 상황이 되니까 유의해서 도로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천천히 나오는 길이었고요. 거기 지하주차장이 시속 5km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천천히 출구로 나가고 있었는데 교차하는 부분에서 미친년이야.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어떻게 됐어? 박았어? 아무리 다쳤어. 안 다쳤어? 그럼 왜 안 가는 거야? 몰라. 왜 놀랐어? 왜? 왜서? 몰라. 어쩌라는 거야? 진짜 졸라 빨리 달려나가서. 다행히 저는 되게 천천히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고 일단 출구로 나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멈춰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뉜다. 소노, 중노, 극대노. 그날 저녁이었다. 말씀은 오히려 너무 차분했지만 얼굴은 평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지하철은 왜 이렇게 빨리 달려요? 내가 조용히 왔어요 지금. 지하철은 왜 이렇게 빨리 달리시냐고요? 아줌마가 빨리 달렸잖아요! 아빠만 희생된 채 마무리되었다. 일단은 본인이 빨리 달리는지를 잘 자각을 못하신 것 같았고요. 본인이 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속 30km로 달리지도 않았다. 당신이 빨리 달려 사고 날 뻔했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가급적 5km나 10km 미만으로 서행을 하면서 좌우 확인이 안 되는 곳에서는 일시 정지 후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길이 좀 복잡해서 평소에도 좀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나타나서 너무 놀랐어요. 완전 어겁네. 예상치 못하게 나와서 진짜 황당하고 되게 위험해 보였어요. 복장을 보니까 대리기사분이신 것 같은데 내비를 보면서 운전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동 비용을 줄이려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래서 다시 이제 또 조심조심해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지하차도 쪽에서 또 킥보드가 나와서 너무 놀랬어요.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어? 부산에 공유 킥보드가 도입되면서 아무나 렌트해서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도 없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장비 없이 인도차로 활보하는 모습에 운전자도 보행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정말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어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을 쭉 하는데 멀리서 이제 불빛이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인도 쪽에서 나오는 빛인 줄 알았는데 외발 휘를 타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비켜가라는 식으로 막 팔로도 막 휙휙 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니까 미쳤냐면서 소리를 질렀죠. 미쳤다. 뭔데 미쳤어요. 이게 뭐야 했다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킹나니 같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 같은데 보니까 급하게 뭐 어디 또 대리운전을 받으러 가는 모양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자꾸만 보길래. 전동 휠이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요즘에 아무나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차랑 보행자들을 잘 봐가면서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고,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킥보드 사용자는 음주도 했고 빗길에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특히나 이제 야간 주행은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고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 하나가 딱 있는데 골목길 틀려말자 사람 두 분이 보이고 막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왔어 그런 분들은 네 번째 날 출연 출연 되게 했지만 우리 어디에 가는 더 여유 있는 그런 데다가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워낙 작았고 그리고 서행으로 완전 뭐 천천히 가고 있었고 저는 아예 뭐 보지를 못했거든요. 딱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목줄을 안 했길래 왜 목줄을 안 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뭐 애 냄새도 맡을 겸 뭐 산책도 시킬 겸 저녁에 차도 없고 해가지고 뭐 그냥 목줄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강아지가 다쳤으니까 두 분 모시고 병원 갔다가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골반 쪽에 뭐 뼈가 깨져가지고 수술까지 가면 입원비까지 포함해서 한 720만 원 정도였거든요. 상대방 측에서 저한테 쌍방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뭐 반반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저께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측이 강아지 사고 그걸 뭐 신고했다 해가지고 진술서를 좀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뭐 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험 접수도 안 한 상태고요. 자기네들이 만약에 법대로 하자 이러면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저는. 저녁에 초록신호 받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차 한 대가 툭 튀어나와서 저희 차량을 막고 보조를 했거든요. 어? 신색! 야 뭐야! 야 저 새끼! 아 나 뺑뺑이랑 빨리빨리 일일이 전화해! 추적을 했는데 과속도 과속이고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보조를 해가지고 음주로밖에 당연히 의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 신고를 했는데 마침 딱 경찰분이 오셨더라고요. 파손 상태로 주행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거 보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해가지고 저희를 신고했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소리냐 뺑소니 신고를 했다 하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곤란했는데 몇 분 지나서야 경찰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신고받고 왔다고 뺑소니 사고로.
상대방 차량 번호가 잘 안 보였는데 밤낮으로 계속 영상을 돌려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를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활동한 내역이랑 신상 정보까지 다 있더라고요. 가해자님이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트렁크에 자기가 워셔액을 몇 개 싣고 다녔는데 그게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다. 계속 모른다고 부정을 하셨어요. 저희 그 블랙박스 영상이랑 시청 CCTV 영상 보시고 나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음주 여부는 판별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돼서 이제 재판 결과 기다리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밤에 야간에 와이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거기가 이제 고속터미널 근처 내리막길이거든요. 멀리서는 이제 검은 봉지가 길거리에 왜 있지 싶었는데 신발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람인 거를 인지를 했죠. 순간적으로 잠깐 따라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택시랑 저랑 같이 따라가서 그 옆에 이제 세우셨고 저희 앞에 있던 선행 차량이 다친 사람을 구조하고 119 부르시더라고요. 레이차주는 60대 아주머니셨고요. 택시기사님이 설명을 꽤 하시더라고요. 추측하건대 이제 운전을 얼마 하신지 않으셨던 초보 운전이시거나 야간이라서 안 보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에 있던 분은 사실 주치자가 아니었을까. 도로에 한참 누워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멀리서부터 확인했기 때문에 술에 취하셨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던 분은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셨고 많은 분들이 보조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고 현장 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우회전을 하려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와버리니까 저희도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왼쪽에 스타렉스 차량이 보일 거예요. 차량 정차 중에 차주분이 왼쪽 약국을 가시려고 부당이단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갔는데 안전부주의 딱지를 받고 저희 보험사가 사람 대 차 사고다 그런 것 때문에 개인 접수를 해주고 8:2 저희가 가해자로 돼 있습니다. 사람 대 차 대 사고니까 그 상황에서 무조건 차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법 자체가 할아버님이 이제 길을 건너시는 도중에 중간에 멈추신 거죠.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도저히 이거는 할아버님 못 건너시겠다. 차관을 받아서 제가 내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갔죠. 할아버지는 계속 못 건너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못 건너시겠다. 제가 믿고 같이 건너가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다리가 떨리는 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더 이상 같이 거동을 한다고 해도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맞은편까지 건너다 드리고 할아버님께서는 그냥 아 젊은 청년 그냥 괜찮다고 여기서는 그냥 내가 혼자 갈 수 있다 하셨는데 저는 좀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또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할아버님이 안 보이실 때까지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제 차도 길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오래 세워지지 못해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제 자신에서 올린 이거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몇 대면서 많이 보긴 봤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 자기 부모의
일인 것처럼 미루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